전 세계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벤처기업가 투자자 여러분, 상상은 도전을 통해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도전한 만큼 진보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0 개막을 축하하며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인 투자자들께도 반가운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세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기대에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코로나 위기를 맞았지만 스타트업들이 앞다투어 진단키트, 코로나 맵, 마스크 웹을 개발했고 코로나 극복과 방역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과 교육을 멈춤 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재택근무와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스타트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컴업의 주제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먼저 실현해가는 주인공도 역시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입니다. 큰 가드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컨테이너 선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옥토뉴스는 효율적인 재택근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코 플래닝은 버려진 가죽에서 실을 뽑아내 재생하고 BYZ는 인공지능으로 꿀수확 기술을 자동화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컴업은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관계자 2만 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K-방역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가 되었습니다. 컴업 2020은 처음부터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기획되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한눈에 보고 오픈 이노베이션의 대가 헨리 체스보로 교수님, 양자역학 컴퓨팅 기술로 창업하신 김정상 교수님, 비대면 유통 혁신을 이끈 김설아 대표님을 비롯한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스타트업의 소중한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120개 유망 기업들이 컴업 스타즈에 선정되고 세계의 투자자들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방역,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원격 근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벤처기업과 투자자 여러분, 한국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힘으로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과 손잡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마침내 무한한 가능성의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꿈과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컴업 합시다. 감사합니다.